예, 안녕하세요. 집소리 달인입니다. 아, 오늘 주말이고요. 일단 정화조는 여기잖아요. 이게 일단 뭔? 안녕하세요. 아니. 하수구업체예요. 아니. 예. 지금 105. 네. 지금. 네. 넘치는 데가. 넘치는 데가? 여기 105라고. 106호. 106호? 네. 네. 거기만 넘쳐요? 안 쓰는데도 혹시 올라오나요? 안 쓰는데도? 아니, 사용을 하는데 네. 맥혀가지고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거꾸로 올라오냐고. 거꾸로 올라오냐고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데요. 아,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어제. 네. 다른 쪽에서 왔어요. 예, 예, 예. 아드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 전화 주신 분이 아드님 맞죠? 네. 예. 네. 오래 전부터 예. 작년부터인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맥히니까 예. 이걸로 해서 겨우 이제 내리고 예. 했거든요. 예. 근데 자꾸 그냥 휴지를 많이 넣어서 그랬나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랬더니 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아예 내려가진 않았고. 아, 여기는 네. 그래서 그 여기는 그 7m 정도 예. 뚫어도 안 돼. 예, 예, 제가 궁금한 건 옆에 또 있잖아요. 네. 여기는 화장실 없어요? 있어요. 거기 한번 물 한번 내려봐 줄 수 있어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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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려요. 예, 예, 한번 내려봐 주세요. 물 내려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206호니까 206호, 306호 라인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사용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거기서 내리면 내려와 올라와요? 거기서 내리 어제 예. 거기서 내리는가 똥물이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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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저긴 괜찮고. 예, 아, 그럼 나가고. 요게 비트인가 보네. 일로 이게 비트인가 보네. 이거? 아, 그렇게 되나요?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내시경 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뭐. 못 해가지고 그냥 많이. 아, 예,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한 번만 해요. 그냥 만은 이렇게 예. 집어넣어가지고. 네, 네, 네. 네. 잠깐만요. 물 내려가. 보세요. 예. 여기서 확인하시고. 예, 예, 그럴게요. 예. 여기는 잘 내려간다 이거죠? 잘 내려가는데 가끔 이제 뭐 조금 저기 크기가 많이. 여기 두 개 다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아, 그럼 여기가 주인 세대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뚫은 분이 한 7m 정도. 네. 네. 들어갔대요? 들어갔대요. 근데 네. 안 뚫려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예, 예, 맞아요. 그걸 많이, 아유, 제가 뭐,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하수구를 저기 까나 여기. 예. 여기 이쪽에 이제 주방 하수구를 네. 한 군, 두 군, 세 군데 뚫었어요. 아, 제가 어제 아드님하고 통화했는데 네. 제가 먼저 물어본 게 혹시 외국에 살지 않았냐고. 아, 그냥 그거부터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왜냐면 외국인들 전혀 집어넣나 봐요. 왜 외국인들이 음식물을 있잖아요. 네. 기름에 이런 거 변기에다 많이 버려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시경 확인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외국인이 오셨어요? 아니, 저 혼자 왔어요. 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니, 뭐, 아, 예, 따뜻한 거 한 잔 주시면 감사하죠. 네, 예. 네, 예? 가게에서. 저는 믹스 커피를 좋아해요. 예. 우리가 마트가 아. 저쪽 라인에서, 아까는 5호 라인하고 6호 라인 만나기 전에 막혔나 보네.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예. 시간 보면 되니까. 스프링홀에서 안 뚫렸다. 아예 지금 아예 물이 안 빠지는데 전혀. 네. 봐야죠. 예. 네. 봅시다. 제가 보기엔 스프링 거꾸로 들어간 것 같은데. 먼저 볼게요. 내시경을 먼저 보고.
그럼요. 나가는 배관을 못 찾으면 지금 네. 저분은 제가 봤을 때 네. 어제 이거 하면서 막 소리 여기서 나지 않았어요? 그분? 작업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 모르겠어요? 네. 지금 보안이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이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다고. 아니 아니요 지금 그럼 나중에는 몇 시간 후에 난 열흘도 갈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모르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지금 그분은 나가는 배관이 안, 그쪽으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가고 네. 안 들어가고 잘 모르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쪽 안 들어가고 엄한데 지금 작업했을 거예요. 저쪽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내시경도 네. 보면 여기 작업을 다 했고 여기서만 뚫었어요. 여기서만. 아 여기서밖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네, 네. 지금 얘가 내려오고요. 네. 얘가 이렇게 가요. 네. 근데 나가는 데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나가요. 아. 네, 근데 그분이 아마 스푼을 넣었을 때 계속 일로 갔을 거예요. 예. 아. 네. 계속 뜯어 넣기만 하더라고요. 네, 여기 갔다고 우리 안방에 네, 지금 여기가 딱 여기가 티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했을 거예요. 저쪽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작업을, 내시경도 네. 보면 난 작업을 다 하고 여기서만 들어서요. 여기서만. 아 여기서밖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얘가 내려오고요. 네. 얘가 이렇게 가요. 네. 근데 나가는 데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나가요. 예, 네, 근데 그분이 아마 스푼을 넣었을 때 계속 일로 갔을 거예요. 예. 네. 계속 이렇게 뜯어 넣기만 하다고. 예. 네. 네, 지금 여기가. 액션을 하니까 확실하게 보이죠. 예, 네, 뒤가. 예, 네, 아까 돌리니까 부유물 때문에 아까 두 개를 살짝만 고쳐야 돼. 이게 미드 바이오가 잘 안 꺾여.
들어왔어. 그거를 못 넣어서 그걸 못 넣는 거 거기 못 넣어서 그냥 그걸 넣어서 뚫었어요. 아유. 위에 물 쓰라고 해도 돼요. 네. 그 양쪽이 그 연결되죠? 그렇게 해서 나가요. 예. 진짜 좋으시네. 지금 하는 거야. 뚫었어요. 어디가 어떻게 한참 들어가서 막혔네요. 아 이쪽으로 들어가네. 예 맞아요. 제가 아까 말한 그 거를 못 넣어서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거기 못 넣어서 그냥 그걸 넣어서 뚫었어요. 아유. 위에 물 쓰라고 해도 돼요. 네. 양쪽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요. 예. 진짜 좋으시네. 단단히 뭐 굳었더라고요. 이게 부하가 느껴지거든. 그 기름만 들어가면 나 굳어버리라고 해야 돼? 다 부셔. 이건 부시는 거예요. 굳어. 예, 네, 굳죠. 한 번씩 기름 같은 거 뜯어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 기름을 많이 먹어요, 얘보다. 예. 오실 물 좀 내려보세요. 어디서 만나나 보게. 오실이요? 네, 물 한 번.
조금만 내려봐도 돼. 네. 그걸 눌러 무슨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눌러. 아, 돌리는 거야, 안에서. 믹싱 하는 거야. 물 내렸어? 예. 13m 지점 한번 쳐다볼게요. 네. 똑같은 거 맞죠? 맞을 거예요? 네. 네,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고생하셨고 마음을 좀 잘 좀 해주세요. 예예. 예. 다음에 또 예. 연결해갖고 예예. 예. 이게 진지가 오래돼가지고요. 대략 1m 잡으면 돼, 1m. 깊이가요? 예. 1m도 안 되는데, 예. 많이 파봐, 1m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아, 혹시라도 내키면 여기다 파야 된다, 그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려고. 아. 나중에라도 이제 또 막히면, 아. 여기다가, 전기를 안 뜯고, 여기다가 이제 배관을 찾아서, 그 배관을 중간에 끊고 하나를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열고, 소재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만드는 거예요. 아... 점검구를 만들면 언제든지 막히면 나가는 것도 뚫을 수 있고 들어 거꾸로도 뚫을 수 있고 왜냐면 지금 그치 그쵸 왜냐면 지금 6호에서 뚫는 게 그분이 못 뚫은 이유가 거기를 장비를 나가는 구간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냥 지금 엄한 데만 넣으신 거예요 그분. 저기 그니까 2층으로 갔어요, 2층으로. 2층 올라갔어요. 2층으로 계속 2층으로 넣는 거예요. 예. 네. 왜냐면, 제가 내시경을 보면서 넣는데도 힘든데, 안 보고. 엄청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유, 아니. 거기는 넣을 수가 없어요. 보지 않고서는 거기는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니까 나중에 또 막히게 되면, 자주 막힌다. 왜냐면 기름을 또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파가지고 배관 찾아서 거기를 구멍을 내서 여기다 파이프 하나 박으면 돼요. 아. 그러고서는 여기서 거꾸로 넣을 수도 있고 나가는 것도 뚫을 수 있고. 그럼 이거 밑에 전체로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정화조수도 거꾸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 여기서 맥해도 여기서 할 수. 아니요. 이건 아니죠. 아니, 여기 라인은 여기. 네, 그쵸. 이제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메인관이 이제 저 정화조로 이제 이렇게 나가. 105하고 106. 네, 106호. 예, 그쵸. 네, 그렇게 배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여기가 공용관이 내려와요. 예. 내려오고 여기가 6호실이에요. 예. 6호실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이게 5호실. 예. 5호실이 이렇게 해서 만나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점이 어디냐? 여기에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얘가 6. 예. 얘가 5. 네, 여기가 2층. 아, 요걸 갈아야 되네. 그래서 그렇게 됐구만. 아니, 요걸 좀 갈아내면 되는데, 그라인더로. 아, 갈아야 돼요? 네, 그라인더로. 편심을 써야지. 편심.
어우, 일어나다 수도에 붙였어. 세면대. 네. 부럽고. 네. 망가져가지고. 어떤가? 혹시 부속은 없죠? 되게 가까운 거 있을 건데. 우와, 좋다. 그래서 내시경을 보고. 내시경을 보고, 일단은. 내시경을 보자. 나 다 부대. 너무 갈라. 괜찮아. 그래도 안 좋아. 소리 났는데, 아, 문 닫힐 소리. 아, 문 닫혀. 뭔 소리. 어메, 깜짝 놀랐네. 야, 뭐 부서지는 소리 나는 줄 알고. 여기도 습관이 많이 쌓였네.
자갈을 좀 끄집어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뭘로. 제가 아까,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